안녕하세요. 예술 혼재원 이재룡입니다. 댓글 중에서 이 백일홍에 대해서 좀 정리 작업을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을 솔직히 놓쳤습니다. 놓친 이유가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이미 백일홍 작업을 다 거쳐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나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나무가 하나 있어요. 오늘이 9월에 세 번째 주, 그러니까 백일홍 작업하기에는 약간 늦은 그런 때인데, 사실 백일홍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나무 좀 재밌죠? 이 나무는 이 분재원 안에서 화분에다 넣어놨었는데 여기에 땅 밑으로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꾸 거치적거려서 잘라내다 보니까 분재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이 나무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이 나무 특성이 재밌는 것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나무 특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나무는 미끄럼나무다라고도 부르고 어디서는 또 간지럼나무다라고도 그래요. 목백일홍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목백일홍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꽃은 보통 세 가지로 피는데 꽃이 100일 동안 핀다라고 해서 백일홍이다라고 그래요. 그 꽃은 하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본 것은 세 가지 종류인데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제 집에 아주 큰 노수 거목이 있는데 이 나무는 아마 제가 보기에 한 500년 정도? 근데 한쪽에다 처박아둬가지고 나무를 제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이 분재 수형이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데다 만들어놔야 갖다 놔야 저도 안 잊어버리고 자꾸 나무를 만드는데, 일단 이 나무는 껍질이 얇아요.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뭄을 아주 잘 탑니다. 그래서 백일홍을 갖다 잘 키우시려고 그러면은 물을 잘 품는 흙.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올해 분올림을 땅에서 캐가지고 흙에 캐서 올렸는데, 캐서 올리면서 이 마사토하고 휴가토하고 섞은 흙을 사용을 했는데 저흙토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껍질이 얇은 나무는 가뭄을 잘 타요. 철쭉이 그러죠. 백일홍이 그래요. 그 반대로 소나무나 느릅나무는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거기가 물탱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뭄을 좀 덜 타는 경향이 있죠. 어쨌든 이 껍질이 두꺼운 나무는 가뭄이 강한데 껍질이 얇은 나무는 굉장히 가뭄에 약하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나무는 진딧물이 좀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재원에 가서 보면은 이 줄기에 막 싹 하맣게 뭔 이 끄름 앉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파리도 뒷면도 보면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니고 막 그 끄름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것은 진딧물하고 개미하고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굼뜬 진딧물을 개미가 물어다가 이 끝순에다가 얹어줘요. 그러면 얘들은 나무 즙액, 즉 진딧물은 나무 즙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흘리거든요. 이 분비물을 개미가 받아먹어요. 그리고 다 먹지 못한 것들이 줄기라든가 잎에 쌓여가지고 거기서 곰팽이가 썰어가지고 마치 아주 지저분한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일홍이라고 하는 나무는 진딧물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진딧물이 잘 타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나무는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아산 형충사 정도에 가면은 이 가로수로 백일홍을 심어놨죠. 그 이북쪽으로는 백일홍을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하우스에서는 월동이 다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은 모르겠어요. 북한 문제는 제가 안 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나무가, 부정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정화는 이 나오는 대로 전부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나무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상처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무가 건강할 때는 아무 때나 이렇게 잘라도 이 나무 지금 이 끝에 꽂은 거 보시죠? 이 꽃이 와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는 장마 이전까지 자르면 안 된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이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대기름은 안 그래요. 꽃이 피고 있는 것을 자르면은 바로 새순이 나오면서 끝에 또 꽃이 열리는 게 이 백일홍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가지 정리 방법은 따로 없어요. 일단 이렇게 부정화가 나오는 것, 이것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잘라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잘라주고, 여기에 이 카토파스타 상처 보호제를 바르는데, 카메라가 이제 조금 가까이 오면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지만, 이 봄에 이 나무 분올림 하면서 뭐라 그럴까, 카토파스타를 붙였는데 지금 한 지름 5mm, 8mm 이 정도 되는 상처들은 거의 다 물어버렸어요. 그만큼 상처가 빨리 안 무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도 이 모과나무와 같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 뭐라 그럴까 이 상처 자리도 굉장히 빨리 아물어요. 자, 여기 화면 한번 확대 한번 해주실래요? 이 부분요. 자, 제가 실수로 지금 이게 카토파스타를 댔는데, 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봄에 지금 상처 치료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손톱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정도 상처는 1년이면 아물어요. 카토파스타만 붙여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한번 보면은, 이 앞에 지금 이 껍질 벗겨진 거 뜯어내고요. 이 상처도 지금 거의 1cm가 조금 넘는 상처인데 이것도 거의 다 아물었어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상처 아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또 이 나무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수시로 지금 제가 이렇게 따내고 있죠. 부정화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키우기 아주 쉬운 나무다. 그런데 항상 그런데가 문제죠. 이 나무를 오랫동안 분갈이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거나 너무나 좁은 분에다 심었을 경우에는 나무가 꽃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일홍은요, 심어놓은 지 겁나게 오래됐는데 꽃이 안 와요. 그 나무는 거름이 아주 약하다든가 너무 좁은 분에 심어서 나무가 엄청 쉽게 말해서 키 크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안 오는 거거든요. 이 나무는 여러분이 옆에 끝에 자 화면을 조금 위로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지금 이 나무들은 끝에 이렇게 열매가 다 붙어 있죠. 이 열매가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꽃이 왔다라는 얘기죠. 올 봄에 분올림한 나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이 잘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꽃이 오게 하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열심히 거름 주고 그다음 열심히 또 분갈이 해주고 그러면은 꽃이 자주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게 분재원을 운영을 하면서 분재를 손질을 하면서 얻은 경험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명자나무도 그런 것 같아요. 이른바 산당화라고도 그러고 명자나무다라고 그러죠. 나무마다 이 개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대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저기 진주에서 어떤 분이 이 명자나무를 한 줄을 가지고 왔어요. 꽃이 안 온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혹시라도 접소제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나무를 좀 저렴하게 인수를 해가라. 그래서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나무 제가 분갈이하고 여기서 액비 쓰고 그렇게 했더니 꽃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나무도 역시 그렇습니다. 꽃이 안 오는 나무는 거름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분갈이 한 지가 오래된 나무들. 이 나무들은 꽃이 잘 오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꽃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신경 쓰시면 되고 이 가지 자르는 것은
소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두세 마디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 새순 돕겠어요? 안 돋아요. 안 돋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자르느냐? 지금 이렇게 잘라주면은요, 이제 지금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일부 나무들이 단풍을 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지금 잘라주면은 이 남은 잎들, 이 지금 이 사실 나무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나무를 놓고 봤을 때 이 나무가 길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겨울눈을 만드는데 충실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지를 자르면은 이 나무, 이 사실 요렇게 봤을 때 요 안쪽으로는 벌써 이렇게 단풍이 들기 시작했죠. 여기가 일교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단풍이 빨리 오는데, 이게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여기는 파릇파릇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아주 지금 영향 힘이 강하고 이쪽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늦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단풍 들기 전에 여기를 갖다가 잘라주게 되면은 이 뭐라 할까, 거름이 영향이 여기 눈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여기서 새순이 터 나올 때 충분히 힘을 가지고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다 이 나무가 제 눈에서 벗어나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 9월 5월 하룻볕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가을 하룻볕도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이 안에 밑에 이 가지 눈들이 충실해지라고 지금 이 가을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다고 이제 상충이 되죠. 가을에는 가지를 굵힌다는데, 가지를 굵힌다는데 지금 자르면은 가지가 빨리 안 굵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는데, 이걸 나무를 갖다가 길게 본다라고 그럴 때는 내년을 준비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가지를 잘라줘서 남은 눈들이 충실해지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데 보면은 대개 이 끝에 보면은 이 여기 줄기하고 가지들이 다 밸런스를 되게 맞거든요. 나머지 가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남은 눈들을 겨울 눈을 충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은 간단하게 철사를 감아주는 거고, 이 끝에 가지를 자르는 것은 제 카토파스타로 잘 안 붙이는데 요 정도는 지금 3mm가 넘어가지고 이 끝에다 일단 이렇게 붙일 겁니다. 붙여야 이 자른 자리로 병해충이 침입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년을 갖다가 기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요런 가지들 여기 한번 확대 한번 해 보실래요? 여기 이 가지는 자르고 나서 카토파스타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지가 말라버렸죠. 이런 가지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아있는 부분까지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상처 보호제를 발라주면 내년에 이 카토파스타 이 붙인 부분들 전부 지금 거의 뭐 한 1cm까지도 다 아물었는데 이거 금방 아물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백일홍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조금 서운하시죠? 서운하신 이유는 이 가지가 지금 방향이 이쪽으로 좀 틀어줘야 되는데 이게 방향을 틀지 않고 제가 마무리할 것 같으니까 서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들을 전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 뭔가는 이야기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은 조금 아쉽다, 서운하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자, 이 가지 지금은 조금 약간 늦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두고두고 봐야 되는 동영상이니까.
자, 철사를 지금 이렇게 한번 감았어요. 감고 아직 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요 정도 되는 것들은 괜찮은데, 아, 조금 가지가 굵어요. 지금 제가 3mm 철사를 썼는데, 그래서 요 철사를 한 번 더 갈 겁니다. 저는 굵은 철사로 한 번 가는 것보다도 이 가는 철사를 그것보다 조금 가는 철사로 두 번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 굵은 철사는 나중에 잘라낼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자, 이렇게 두 번 감아 놓고요. 지금 이것은 밑에 자간이 되겠죠? 이거 이제 주간인데, 주간을 갖다가 요걸 주간으로 세우고, 이쪽 부분이 취약하니까, 이쪽 부분을 조금 이런 식으로 밀고, 이런 부분, 요거는 조금씩 옆으로 제껴야 되는데, 늦었어요, 좀.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얘가 따라와 줄지, 뭐 안 따라와 주면은 어쩔 수 없고, 한 대까지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얘가 잘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꽃비를 끼워가지고 돌릴 수도 없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한 번 더 감아야지. 물론 따라오기는 하는데, 이 백일홍이라고 하는 나무가 탄력이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소나무처럼. 그래서 쉬는 대로 이 나무가 따라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금 조심조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사를 갖다가 몇 번을 감다 보면은 나중에 나무가 이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그런 나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뒤까지는 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수간으로 쓰겠다라고 한 나무는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조금 이렇게 뚝소리만 안 날 정도로 서서히 나무를 돌리면서 이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요게 정면을 콕 찌르면서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 나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 요 가지를 잘라내고, 일단 이 수간으로 큰 이 나무는 갖다가 요대로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잔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요게 휙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소사 같은 경우도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돌아오는데, 이 나무는 이 부러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원장님? 원장님이 잘라내래요. 자, 그래서 이 나무는 잘라내고 이 나무를 키워서 이쪽을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나무 뭐 대충 마무리를 좀 하지요. 조금 더 정교하게 가지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이 나무는 좀 손대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네요. 이것도 지금 나무가 좀 이쪽으로 더 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접목이 안 틀어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무를 갖다가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자르고 나서 이제 부정화를 유도를 해가지고 이 저 돌리려고 했던 이 가지를 갖다가 안 되니까 잘라내는데, 이 잘라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되면은 이 나무는 사람 눈을 찌르게 돼요. 정면인데 눈을 찌르게 돼가지고 사람을 보는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내고 여기는 상처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수건 삼아서 키우고 뒤에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것은 안으로 달라드는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이게 자르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이쪽 더 바짝 잘라서 지금 자를 때 잘라줘야 되죠. 여기를 일단 이렇게 막고, 여기를 자르니까 막는데, 이건 끝에서 눈이 타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부정화가 나오면은 이쪽으로 방향 유도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조금 그럴듯한 나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지가 하나 더, 이 뒷부분에 나오는 가지, 이 가지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지금 어디 다른 데 철사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하고 이 가지하고 엮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 있는 이 가지를 조금 밑으로 더 내릴 것이고 얘들도 더 내릴 거예요. 전부 위로만 보고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이 가지를 여기다가 철사를 걸고 그 다음에 이 가지를 하나는 이렇게 거는데 이렇게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지하고 또 엮어서 이렇게 철사를 갖다가 감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철사를 백일홍 같은 경우는 수피가 굉장히 얕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분재를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철사 자국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분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음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감기는 열심히 감아놓고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또 뭐 그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몸에 철사 자국을 남기는 것은 스스로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훼손시키는 거죠. 그래서 철사 자국 남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소재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철사 자국이 있는 소재를 저도 어쩔 수 없이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한 최대한 철사 자국이 있는 소재는 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철사 자국이 남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나무 그 줄기나 가지를 다 잘라내고 새로 받아내요. 이 우리가 이 어떤 미의식이다라고 하는 것 또는 이 미적인 감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제 나무 우리 제 분재원의 이 나무들이 굉장히 그 철사 자국을 감고 있는 철사 자국이 나 있는 나무를 찾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힘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주기적으로 이 관리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철사가 대개 파고들기 전에 이 나무들을 갖다가 철사를 갖다가 풀어주죠. 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이 뭐라 그럴까 감는 이 철사는 파고들 위험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아까 이 부분 제가 불필요하다라고 했던 부분 있죠. 여기도 이제 이왕 카메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렇게 이 혹가위를 사용해서 이 뭐라 그럴까 잘라낼 때는 단번에 한 번에 딱 잘라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갖다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금 세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되면은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이 상처 자국 잘라낸 자리가 깔끔해져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지금 상처 다 아물었죠? 여기는 지금 상처가 아까 떼어낸 자리인데 거의 이제 내년이면 완벽하게 다 아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물더라도 여기를 잘라냈구나 또는 깎아냈구나라고 흔적이 되도록이면 남지 않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더라도 자연스럽게 여기 아까 잘라낸 자리죠? 자, 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차피 양쪽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료했던 부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카토 파스타도 이 제조 회사에 따라서 좀 뭐라 그럴까 등급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고급을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놔도 상처가 아물기 전에 카토 파스타가 먼저 갈라져 가지고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상처가 아물어야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카토 파스타 똑같은 이 뭐라 그럴까 나라의 제품이라도 이 그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분재원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앞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 눈을 찌르는 부분이라 제거를 했고요. 여기는 방향이 틀어져 있는데 이게 이미 손대기에는 힘든 굵기로 변해가지고 잘라서 새로 여기서 부전화를 유도하려고 그러고요.
나머진 순들은 조금 잘라가지고 소사 가지 정리하듯이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카토파스타 부치는 요령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철사를 감는 거, 그 다음에 이 철사 자국 남는 나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백일홍의 특징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는 하우스, 여기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하우스 아니라 그러는가, 백일홍은 크게 동해의 피해는 받지 않더라고요. 이 나무는 같은 작업을 해마다 되풀이하시면 돼요. 여기를 갖다가 좀 길게 남겨놨던 것이 소재 분올림 당시의 실책이었던 것 같은데, 덕분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가지 유도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그걸로 이제 본전 뽑은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예술 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